네, 매주 주말마다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박사 모셔서 또 선거의 문제점 또는 주로 경제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허상을 밝히는데 아주 큰 노력을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뭐 유튜브도 아, 하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유튜브 제목은 나정규 TV입니다. 나정주 TV도 예. 여러분들 나정주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경제 분석을 아주 쉽게 이 데이터로 딱 표로 이렇게 하니까요. 굉장히 쉽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은 사전 당일 투표 차이와 이런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걸 분석을 하셨는데요. 네, 예. 네.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저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차이가 너무 일률적이다. 이런 거 많이 보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서울을 보시면은 네. 지금 쭉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그 차이가 12% 차이 나면서 상당히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이건 많이 나왔죠. 이게 이상하다는 건데. 네. 그래서 한번 전라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라도는 이제 보시면은 그 차이가 들쑥날쑥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야, 그게. 예. 아니, 어떻게 또, 다, 그게 정상이죠. 어떻게 일률적이 똑같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하고 전라도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딱 봐도 알겠네요. 생각하신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눈대중으로 이제 이게 아 그냥 이게 일률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평균으로부터 아까 그 서울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12% 그 평균으로부터 약간씩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벗어나 있는지 한마디로 얼마나 일률적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표준편차가 아, 가능합니다. 표준편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준편차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서울이 0.01이고, 전라도가 0.01로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다른 지역도 보시면, 별 차이가 뭘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왜 이럴까? 이게 바로 계산 방법에 어떤 오류라기보다는 편차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이제 아까 그 서울의 경우 10이지 않습니까? 평균. 이 평균 값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지 않습니까? 큰 데서 저기 뭐 조금 움직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편차가 엄청 크게 나오겠죠. 근데 평균이 작은 데서 많이 저기 움직여봤자 편차는 작은 걸로 나옵니다. 평균 자체가 작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평균이 다르면 비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평균을 같게 만들어주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요 방법입니다. 변동 계수. 변동 계수인데, 요게 이제 뭐 어려운 것 같지만은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평균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평균 하나당 표준 편차가 얼만큼 되냐.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일률적이냐. 그걸 알아보는 예, 거죠. 알아보는 겁니다. 요게 하면 이제 지역별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이제 달라집니다. 서울이 이제 이 변동계수 값이 가장 낮습니다. 0.1. 이 얘기는 가장 평균으로부터 자, 안 떨어져 안 있다. 지금 떨어졌다. 가장 그러니까 일률적이다. 일률적으로 딱돼 있다. 예. 서울은. 그런데 전라도 보십시오. 아까는 서울하고 차이가 안 났는데 0.46으로 차이가 많이 많이 났습니다. 나네요. 그리고 전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경기, 예. 그다음에 요 수도권, 인천, 여기가 표준편차가 적고, 적습니다. 나머지는 좀 크네요. 제일 큰 데가 예. 전라도고. 그래서 이제 이 서울의 의미가 있는 게, 그때 박영하 교수님께서 서울에 있는 424개 동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율 마이너스 본투표 득표율이 어떻게 다 플러스냐, 그리고 일률적으로 거의 12%에 가깝냐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425개 동에 그 사전투표율 마이너스 본투표율이 플러스가 될그 확률이 0.5니까 그러면 420동을 하면 그걸 다 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2의 424승분의 1이다. 그 확률은. 그래서 확률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투표 의혹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거하고 동일하게 나타난 겁니다. 지금은. 서울이 지금 가장 일률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이 그러네요. 변동계수를 딱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니까. 예. 그래서
서울 지역을 우리가 그러면은 가장 좀 부정투표 의혹이 좀 지켜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변동 개수로 봤을 때. 그래서 서울 투표에 가장 그 교차 투표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가장 이제 네. 이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로구에를 한번 봤습니다. 네. 종로구에 이제 21대, 요거는 이제 요걸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서울의 이 평창동은 보수 성향이 아주 짙은 그렇죠. 그런 동입니다. 네. 이 동에서 요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 마이너스 그 황교안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에 네. 그걸 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값이 플러스다는 얘기는 그 이낙연 후보가 더 많이 이겼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수 성향이 강한 평창동에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네. 지역구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19% 아주 많이 크게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사전투표였죠. 사전투표입니다. 21대. 네. 그런데 비례에서 21대 사전투표 비례에서는 지금 보면은 미래한국당이 이겼습니다. 예. 그 저 마이너스 5% 비례에서. 예, 비례에서. 예. 그래서 이게 교차 투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너무 왜냐면 너무 많은 차이가 벌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동에서 예. 어떻게 그러면 지역구는 뭐 예를 들어 이낙연을 찍고 비례는 그럼 황교안을 찍었다는 게 아, 비례는 이제 저기 한국당, 미래한국당 한국당을 찍었다는 게 예. 이렇게 많이 차이가 예. 날 수 있느냐는 이상하다는 이상하다. 거죠. 이상하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또 이제 요까지는 이제 언론에 좀 나왔었는데 예. 20대는 어땠느냐? 아, 그건 예. 좀 안 나왔거든요. 네. 그걸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20대는 그러면 어떻게 됐었냐 그때? 20대도 교차 투표가 있었느냐? 예. 20대 사전 투표입니다. 예. 이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만약 새누리당이 되겠죠. 네. 예, 해 보니까 평창도 보수 성향이 아주 심한 데서 평창 네. 예상대로 예쁜 깊으니까 이때 그 새누리당 후보가 앞섰습니다. 마이너스라는 네. 게 네. 앞섰고 이 지역구입니다. 네. 비례에서는 또 거기서도 앞섰습니다. 새누리당이 앞섰습니다. 네. 교차 투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0대의 사전 투표 보수 성향이 깊은 이 평창도에는 그게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21대의 사전 투표에서는 보수 성향이 아주 짙은 평창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섰던 걸 나왔죠. 네. 그래서 교차투표가 나왔습니다. 20대는 교차투표가 나오지 않았다. 사전투표에서. 이게 네. 이제 좀 다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본투표에 대해서도 또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는 네. 당일투표. 그것도 좀 이제 많이 안 나왔는데. 그럼 당일 21대 당일투표의 경우에 과연 지역구하고 비례는 과연 평창동이 어땠느냐. 네. 살펴보니까. 이때도 보수형에 짓기 때문에 이게 네. 21대입니다. 이번에 네. 한 겁니다. 자, 마이너스 18.3%라는 거는 황교안 대표가 크게 이겼다는 거죠. 그렇죠. 지역구에서. 이건 이제 민주당 표니까. 예. 아, 이제 민주당에서 미래통합당을 뺀 거니까. 뺀 거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비례, 미래한국당에서도 크게 이겼죠. 평창동에서는 예. 26.2%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평창동에 네. 역대 20대 선거를 봐서라도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네. 본투표입니다. 네, 본투표입니다. 예. 이거는. 자, 그럼 20대 본투표는 어떻게 됐느냐? 20대. 비슷하겠죠. 20대 본투표도. 예, 20대에도 마찬가지네요. 동일하게 마이너스, 평창동에서 마이너스. 새누리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이겼고 비례에서도 새누리당에서 16.2% 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종합을 해보면은 이 서울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과 당일 투표 차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아까 보신 것처럼 변동 개수가 너무 일률적이다. 예. 광주의 경우는 아주 상당히 많이 일률적이지 예. 않았죠. 예. 자, 그리고 아까 지금 종로구를 봤지만 평창동에 특히 서울 지역의 사전 투표 결과가 너무 이상하다. 나는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오늘 이제 평창동으로 이제 딱 포커스 인해 가지고선 해보니까 이상해도 진짜 너무 이상해요. 교차 투표가 일어났으니까. 네. 거기 특히나 평창동은 보수 성향이 아주 짙은 곳이거든요. 네. 그럼 20대는 어땠냐? 20대에도 역시 교차 투표는 없었고 네. 보수 쪽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거예요. 네. 통계는요.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뭐 모집단이 작고 뭐 이래서 그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전 국민이 몇 명인데 뭐 1000명, 1500명 모집단으로 조사해서 모집단 표본 내에서 어떻게 모으느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는 못 믿지만 같은 통계라도 이거는 그냥 이미 벌어진 일 투표 나온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다 객관적, 이렇게 말씀, 예. 객관적인
이제 말하자면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그게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이라는 게. 근데 그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창동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뭐 평창동 옆에 구기동에 네. 삽니다만 네. 그럼 뭐 20대하고 확연히 다르네요.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갑자기 평창동 주민들이 아 그럼 보수 상황에서 아 문재인이 너무 잘해가지고 갑자기 휙 돌아섰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해서 아무튼 경제도 너무 좋고 예, 여러 가지 다 잘해서 외교, 안보 뭐 다 잘해서 이렇게 돌아섰느냐? 그건 뭐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